관상동맥이 협착되었을 때 스텐트 시술이 아닌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. 세 개의 관상동맥이 모두 좁아진 경우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좁아진 병변의 복잡성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, 두 개의 혈관만 좁아져 있더라도 세 개의 혈관 중 가장 중요한 좌전 하행지가 좁아져 있으면 관상동맥 우회술을 우선적으로 권고한다. 이외에도 이미 심근경색의 후유증으로 심장 기능이 저하됐거나 과거 시술받은 스텐트 안에 재협착이 있는 경우, 대동맥 확장증이나 판막 질환, 부정맥 등 다른 심장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스텐트 시술이 아닌 관상동맥 우회술로 치료한다.